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예, 이게 바로 찬우의 유튜브. 안녕하세요. 유튜브 제목을 아직 안 정했는데 폭력적인 찬우를 줄여서 폭우. 뭐 이런 거 있잖아, 막 나가는 찬우. 이거 편집 유튜브가 오케이. 유튜브가 그 뭐야? 이게 딱 유튜브가 나온 거 같으면 유튜브가 오케이. 아, 이렇게 하면은 편집자분이 이거 보고 아 이거 유튜브가이구나 하고 딱 아시죠? 몰라. 그러니까 컨텐츠가 그쵸? 뭐예요? 컨텐츠를 정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아. 너는 내 취. 유튜브를 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알아요? 누구? 다라 누나. 다라 누나하고 유병재 씨 일단 하시고 수연이하고 수연양하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몇 명 예상하시나요? 한 달. 한 달. 한 달이요? 네, 한 달 동안. 한 달. 채널의 구독자. 한 달. 만 명 열심히 가냐? 해야 돼. 만 명. 만 명 가 무조건 가능하죠. 무조건 가능하죠. 아, 그래? 와우. 야 근데 네. 나 진짜 재밌는 거 한번 본다. 진부하게 너가 막 하는 게임 이런 거 하지 말고. 제가 알아 왜 이렇게 태클을 걸어요? 일단 한빈이 형, 윤영이 형이랑 차에서 이런저런 얘기 나눠봤는데 이제는 이제 개막식이 시작할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집자 분께서는 오늘이 러시아에서 열리는 피파 월드컵 개막식입니다. 사실 혼자 하기보다는 우리 아이콘 멤버들 우리 사랑을 했다 다들 아시죠?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사랑을 했다의 아이콘 멤버들과 함께 시청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제가 이제 멤버들을 몇 명을 초대를 해봤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 빨리 불러주세요. 오케이. 아 왜? 아 왜? 지금 유튜브 야, 유튜브 각인데 이게. 야 지금 의상 입고 준비하고 있는데 오케이. 너 때문에 지금 와. 몇 시야 지금? 알겠습니다. 이제 어? 저희 네 여러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아이콘의 일단 저와 동갑이죠. 동혁이, 막내 동혁이. 안녕하세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동혁이는 우리 친구 아닌데 지금 올라와서 지금 몇 분 기다리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저희가 숙소가 두 개라서 이제 따로따로 반반씩 살고 있는데 제가 동혁이는 또 따로 초대를 했습니다. 찬우를 위해 지원 사격하러 왔습니다. 맞아요. 나이스. 찬우 또 얼마나 돈 벌려고? 유튜브를 돈 벌려고 해요 형은? 난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우리 팬분들 또 시청자분들을 유입하려고 그렇죠. 하는 거예요. 한입만 좋아요. 네. 최고의 올드보이와 네, 옛날 거 좋아하고 영보이. 네. 제가 이제 빠른 98년생 이제 빠른 21살이고 이 친구가 22살? 몇 살이죠? 그럼 마음만은 18세예요. 18세 유튜브가 아우. 사실 이게 제일 적극적인 멤버들로만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네. 그쵸. 이 방 너머에는 지금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 작사 작곡가 비아이가 있습니다. 작곡가 아니라 멤버 아이콘 멤버가 아니라 작곡가 아니라 리더 아이콘 더 뚜이장 비아이. 지금 러시아 대 사우디 그리고 이제 이게 첫 경기죠? 첫 경기입니다. 네. 개막식 오늘 첫 경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네. 이 유튜브 각을 위해서. 아니 근데 동혁 씨가 네. 잘못됐어요. 왜죠? 야 월드컵 개막식이면 지금 축구인데 치킨 한 마리라도 시켜놓고 우리 불렀어야지. 아 그거는 준비했어요 진심으로. 어 진짜요? 미안해가지고 돼요. 아 진짜 그냥, 선물 준비해? 아 먹을 거 먹을 거. 잠깐 들고 좀 들고 있어. 약간 멘트 좀 치고 있어줄래요? 아 지금 뭐 준비. 형이 근데 저녁도 먹고 그럴 거 같고. 아 그래도 사람 정이라는 게 나도 도와주는 거지. 누가 돈 달래요? 누가 돈 달래요? 그냥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마음이. 나는 뭐 하나를 더 챙겨줬을 거야. 치킨 다 풀 세팅 해놓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과자는 아니겠죠 설마. 살짝 맥주를 짜잔. 와 이거 맥주도 싹 제품명 말하면 어떻게 해요. 나한테 또 알아 너 X에 대해서 광고 들어올지? 짠. 야, 아예 그렇게 먹으면 안 되지 또. 네? 지금 찬우가 몇 살이에요 지금? 21살입니다. 21살. 이제 맥주 광고 찍을 수 있잖아요. 아니 왜 자꾸 와. 이렇게 방송을 욕심을 내 형은. 미안해 이거 찬우 방송이죠? 촬영 왜? 촬영 욕심을 내. 왜 형을 띄워주자? 형TV 할 때. 아 그리고 뭐 무슨 컨텐츠를 할 거예요? 난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 이게 너무 뻔한 콘텐츠를 하면은 유튜브가 요즘 유튜버들 너무 많아요. 경쟁력이 너 생각처럼 그렇게 막 빡빡한 게 아니에요. 유튜브는 치열한 거예요. 아 뭐 콘텐츠 이런 괜찮지만 이제 보면은 너 게임을 좋아하고 게임을 하는 거 아니지만 게임을 하는 이게 특이하지 않으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아! 에이 재미없어. 아 그만 하나 안 힘들었어. 하나만 아 윤영이 형 힘드네. 10분만 찍을 예정이었는데. 아 그래요? 널 위해서 한 거예요. 널 위해서. 네, 다 널 위해서. 30분이 지났습니다. 네. 어? 네, 이게... 아나타노 타맨이. 어우 저 형 아이콘도 막내. 어쨌든 오늘 네 동혁 씨와 윤영 씨와 함께 네 오프닝 촬영을 해봤고요.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이제 영상들이 업로드가 될 예정이니까 맞아요. 네, 저희 팬분들은 물론이고 네. 또 새로운 친구들과 또 뭐라 그러죠? 형 누나들, 오빠 언니들 아니죠? 형 누나들이죠? 형 누나들, 형 누나들, 동생들 네 모두 많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찬우였고요. 아니 뭐 네가 마지막 인사 정해야 돼. 지금까지 뭐 아이콘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이콘이었습니다. 아니 무슨 아이콘? 아이콘 지금 찬우가 힘들어 보여. 지 방송인데. 우리가 더 텐션이 높아요. 아니야. 이렇게 하면 되니까 지금까지 그냥 찬우였습니다. 그럼 우리도 안녕. 그래, 그래. 하나 둘 셋 지금까지 찬우였습니다. 안녕.